5월에 청춘에서 김경수 역으로 열연을 보여주며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권영찬 배우를 톱데일리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톱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권영찬입니다. 일단 촬영을 3일 전에 마쳤는데요. 이제 아직까지는 끝난 게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마음에 되게 오래 남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살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 시대의 것들을 많이 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로 영상도 찾아보고 뭐 다큐멘터리도 보고 또 기억에 남는 건 80년대 대학가요제 음악들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고 많이 들었던 노래는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꿈의 대화라는 노래였던 것 같고 그 시절의 음악을 들으면 뭔가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 시절에 취해 있다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오디션 그 중간 과정에 제가 자가격리를 했었어가지고 이제 처음 1차 오디션을 보고 자가격리 도중에 2차 오디션 연락을 받아서 근데 자가격리 때문에 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되게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5월의 청춘이란 작품 자체가 굉장히 따뜻했던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뭔가 그때 시대를 살았다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따뜻하지만 마음이 아픈 추억이 될 것 같은 작품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상황 자체가 극적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 몰입하고 그 처해 있는 상황 안에 있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물로서, 경수로서 그 상황 속에 있는 자체가 힘들었고 근데 뭐 내면의 연기를 보여준다기보단 그 과정을 보여주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기를 하는데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연 선배님은 처음 만났을 때가 야외 첫 그 5월의 청춘 작품의 첫 야외 촬영이었는데 그때부터 추운 날 막 난로를 직접 들어주시고 챙겨주시고 또 감정적인 장면일 때마다 만날 때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석철 씨를 살려달라고 운다는 장면이라던가 진짜 히테로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장난기도 많고 밝은 모습이 있어서 지금은 낯을 좀 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런 재밌는 연기들도 해보고 싶고 또 오디션장에서도 그런 연기들을 많이 접하는데 그럴 때마다 신나고 재밌게 하고 오는 것 같아서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고 또 인간의 내면적인 상처나 감정들을 다룬 인물을 연기하고 싶고 스릴러나 공포영화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 권영찬이 주목받기보다는 그때그때 한 작품으로서 주목을 받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미래에 어떤 작품을 했을 때 그 역할로 지금 보건교사 하는 형의 지형이라는 인물과 5월의 청춘의 경수라는 인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도 그런 작품들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톱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만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괜찮았나요?